평소에는 날마다 검찰총장을 만나야 되지만 목요일 저녁은 검찰청장을 만나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정도가 아니에요. 서초구 이 구에 진입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서초구 사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여간 제가 서초동의 중앙지법 거기를 갈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없죠. 한 번은 있으시지 않았나요? 정강훈 목사 재판에서. 아, 정강훈 목사 재판. 정강훈 씨. 네. 내가 증인으로 간 거지. 뭐 네.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가족 재판과 관련해서 어제 사실 좀 반은 각오하고 반은 뭐 좀 프로듀스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가족이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점은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제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제3, 제4, 제5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족이 사건을 다 떠나서 사정을 다 떠나서 그래도 이 감옥 아닌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사실 모든 수감자들 가족의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좀 갔는데 처음에 했던 재판이 1심 거를 적잖게 파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건 저건데 문자 투표와 관련한 네. 그 비용 그 이제 사기로 산정된 거 아닙니까? 네. 승부를 조작했으니 문자를 보내서 많이 투표받은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그래서 선택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사기 아니냐 해서 그랬었는데 사실은 중복 투표들은 좀 털어냈어요. 네. 중복 투표는 방송사에서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네. 이미 공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1심에서는 그게 다 포함돼서 사기 금액으로 산정됐는데 2심에 가서는 사기 금액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1년 8개월 실형이었는데 1심에서 조금 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년 살았으니까 지난 11월 7일로 이제 1년 됐습니다. 네. 1년 살았으니까 1년 실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그냥 1년 8개월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1심에서 좀 털어냈는데 1심의 범죄를 좀 일부 범죄 아닌 걸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 이런 게 있더만요. 그 같이 이제 말하자면은 기소돼서 재판받았던 매니저들은 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네. 그랬는데 이번에 징역형이 나왔어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동생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사기 혐의 중복 투표를 그 털어내지 않았다면은 1년 8개월이나 2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다. 형은 전체적으로 다 무겁게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예, 그래서 뭐 여하간 1년 8개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 당사자는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이렇게 옥살이를 해야 될 그런 범죄라는 점을 받아들여야죠. 예, 받아들이고 이 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판사가 정준영 판사였어요. 네. 아, 그동안 정준영 판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했던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뭐 딴 사람 같으면은 뭐 딴 사람이어도 판사면은 그랬겠습니다만 정말 목구멍에서 넘어오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준법 감시단을 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향은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참아 못했는데 참아 못했다는 말을 오늘 드리면서 준법 감시단을 감시할 수 있는 예.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예, 예, 예. 우리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준영 판사가 지금 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상야릇하게 대법원에서는 징역형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아니 파기환송 왔더니 정준영 판사는 좀 왠지 좀 봐주실 것처럼 그래서 저기 회사 안에 준법 감시단을 만들면 좀 봐줄 것처럼 말씀을 했었잖아요. 네. 양형 사유로 참작하겠다. 그럼 기왕 또 제 동생도 2심 판사가 됐으니까 저희 집에다가 준법 감시위원회를 빈방이 하나 있어요 지금. 빈방. 거기다가 하나 둘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거는 진짜 아주 맥이는 멘트이기 때문에 정준영 부장판사가 회복적 사법 얘기하면서 네. 떨어진 연습생 12명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네. 삼성 재판에서는 국민연금 피해자 한 3천만 명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예. 야,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매기는구만. 제대로 매기는데. 저는 우리 정준영 판사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쪽에 지금 서초동의 파탄 소문이 뭔지 아십니까? 앞서서 김학의 판결도 네, 그냥 많이 내렸어요. 그, 네. 정준영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판결도. 근데 뭐, 정준영 판사가 풀어줬잖아. 예, 네, 아무튼. 네, 풀어줬잖아요. 네. 네. 보석으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집에 가게 네. 했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김학의 무겁게 때렸고 이번에 네. CJENM 무겁게 때리고 네. 다음 이재용은 좀 석방형으로 네. 깎아주시는 거 아닌가. 그 법 쪽에 파다하더라고. 저는 그건 잘못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엄하게 처벌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뭐. 그러실 거예요. 응?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은 처음 나올 때부터 저도 되게 낯설기도 해서 공찰청장이나 피하 지방법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나 법정형으로 따지면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징역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항소심 법원에 내려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물 액수가 80억 원 이상이면 그럴까? 최하한이 네. 5년이 되는 건데 항소심에서 이제 예전 2심 판사는 말 세 마리 다 기억하시죠? 말 세 마리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갔었는데 대법원에서 말 세 마리도 뇌물이다라고 하면서 뇌물 액수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법정형의 최하한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서는 그냥 실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이제 첫 재판 기일에서 이건희 고 회장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나이일 때 어떤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삼성을 위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잘 고민해봐라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사실상은 좀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아니, 됐었는데요. 그 변호사님, 그 대법원에서 실형에 해당하는 형으로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참작을 하면 재판부가 장량감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하한이 5년에서 2.5년으로 깎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유예 되겠네요.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는 원래는 정준영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이 한 두 달 전인가 또 기각이 돼서 다시 배당이 된 거죠. 양형에 대해서는 보통 그 상고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리 오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데 글쎄 뭐 이것을 이제 양형을 가지고 다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판례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장량 감경은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네.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습니다. 네. 아, 그게 재량권이 있다? 장량 감경.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한번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 법체계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있었던 일인지 또 그리고 없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재용 개인 범죄 아닙니까? 개인 비리 네,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왜 그 회사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권고하기 전에 네. 부영 회장에 대해서도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다 아니다라고 좀 예단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것도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동생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받아들이지만은 이재용을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어주신다면은 우리 정 판사님 앞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진짜. 아니 뭐 네. 내 동생을 그렇게 판결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럼요. 당연하죠. 노래를 발표할 겁니다. 제가 준법감시위원회는 노래를 발표할 겁니다. 예. 좋네요. 백코러스로 정준영, 정준영 이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예. 요새 제가 뭐 할 때마다 노래를 좀 불러요. 예. 지난주에는 정인의 오르막길을 불렀다가 돌을 좀 맞았고요. 네. 예. 오늘은 뭐 딴 걸 좀 불렀는데 그래서 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앨범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아마 그때 같이 넣어주시면 예. 앨범을 같이. 그 저 이름도 준법 감시 앨범. 그룹명을 준법 감시로 하시죠. 그리고 저 노래 제목을 이재용 뭐 이런 걸로. 그렇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이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항소심에서 정준영 판사가 갖고 있는 사건은 국정농단에 관한 사건인 거고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회계부정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3반 예.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1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아마 몇 달 전에 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굉장히 자료의 양도 한 20만 장으로 그쵸. 굉장히 방대하고 아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저 정준영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여러분들 두 눈 불뜨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 앞에 두 건을 좀 세게 때리고 이재용을 봐주려고 한다는 그런 서초동의 음모론,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는 건 최 동생을 뭐 빨리 풀려나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네. 사실심은 다 끝났어. 네, 네. 그 내 동생은 뭐 어쩔 수 없이 끝났어요. 네. 그러나 이재용 씨가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그냥 징역형도 받지 않는다. 아니 이러면 곤란하지. 곤란하지 정말 않습니까? 곤란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다 눈치를 챘어요 이미. 김학의 네. 때도 뭐야 실형 나왔는데 정준영? 뭐 이렇게 됐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막 벌금형 나온 거를 징역 뭐 집행유예지만 이렇게 올려주고 해놓고 이재용만 쓱 집행유예를 한다. 이거 굉장히 더 그렇죠. 눈에 띄어요. 진짜 눈에 띄어요. 진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진짜 그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 판사님이 이재용 재판에서도 정의의 칼날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위엄 있는 판사님이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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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산다 이거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댓글로 어떤 분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아직 소개를 안 해주셨다고. 아이고 세상에. 광고도 안 했어요. 광고도 안 했어요. 광고도 안 했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님. 자, 김태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장영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못 나오셨지만 오늘 더욱 아름다워지시는 서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지난주에 네. 사건이 정말 너무 많이 밀려서 도저히 아이고. 나올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대신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이 방송 시간은 제가 챙겨서 봤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와. 실시간 댓글도 정말 오랜만에 댓글창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했고 아이고. 근데 한 분이 예.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시면서 정성한 자서를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다가 어떤 분이 소재인 변호사 잠정하차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소재인 변호사 잠정하차 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을 붙여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야.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지난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잠정하차 한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또 붙여서 예, 이렇게 와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예. 정말 어떤 사실을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가짜뉴스가 이제 유포가 그렇죠.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재미는 있었는데 예. 목격을 했고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항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요 당연히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신장식 변호사를 초대해달라 제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기 전에는 절대 그만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폐업하기 전까지는. 손 변호사님 지금 잠깐 눈이 약간 부으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 그래도 덕분에 잘 마치고 또 일 잘 네. 끝내고 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내 동생 얘기를 또 하자면은 예전에 그 동생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동방신기가 한참 잘 나갈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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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동방신기는 뭐 지금의 BTS를 그 연상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어마어마했죠. 예. 무슨 프로였는지 프로 이름도 까먹었는데 누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에 이제 스타와 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희망사항을 적는 건데 발레리나가 저기 동방신기하고 뭐 같이 촬영하는 게 나와요.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면 이제 댓글창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시세 많은 소녀 팬들의 악플로 네. 한번 딱 봤는데 전현을 죽여라. 네.
거의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1, 2분 안에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빠들한테 지금 꼬리치는 전혀 안 나가고 그 여학생이 한동안 계속 표적이 됐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왜 홈페이지에는 PD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발레리나가 내 동생 딸이다. 그런 소문. 근데 처음엔 딸 아니야?로 시작했다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억측을 더해서 이제 딸이 된 거야. 제 동생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숨겨놓은 딸이 있나?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바로 광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삼액이 왔어요. 산삼진 99. 한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99인데 네. 전작이 있어요. 88정이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이씨, 속았죠. 여러분, 99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속아요.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이렇게 얇아요. 좀, 아이고. 귀에 저 기부수 좀 하셔야겠다. 아, 그러니까. 너무 얇아. 아, 예. 자, 산삼진 99가 왔습니다. 여러분, 면역력 강화에 비책을 찾는 분들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이 찾았다는 불로초로도 유명하고 비싸서 재벌들만 먹던 산삼을 이제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님이 산삼진을 못 먹을까 봐 감옥 들어가서 못 먹을까 봐 너무 고심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야, 쌉싸하네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드셨군요. 예. 느낌이 약간 영지버섯 다리물 비슷한 느낌이 아니, 나고 아니, 아니. 진한 진해요. 네. 맛은 영지버섯 다리물 같은. 아, 그래요? 예, 그 맛이 나고 근데 그보다는 좀 진하고요. 네. 진짜 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삼하고 또 다르네요. 인삼은 약간 달달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 느낌 맛으로 없이. 먹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맛이 없으면 또 먹기가 힘들어.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막 되게 원기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아, 벌써? 너무 맛있어. 아유, MSG 너무 쳐. 빨리 한번 빠졌다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제 힘이 도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기 김용민 닷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먹고 제가 효과를 봤잖아요. 지난번에 구전녹용. 오늘 이걸 사고 싶네. 얼마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뭐 은하계 최저가 그런 건가요? 일단 봅시다. 계속 소개해 주세요. 자, 산삼진 99는 감동을 약속합니다. 7년간 야생 사냥 산삼을 한 뿌리씩 캐서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건조 추출해서 일회용 위생병에 담아서 품격 있게 포장했습니다. 한 박스 30병은요, 7년간 사냥 산삼 20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한 분께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 산양산삼을 20뿌리. 산양산삼 20뿌리를 한번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청난 선물 아니겠어요? 자, 산삼진 99는 건강을 약속합니다. 산삼은 모든 건강식품의 제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산삼진 99는 농약, 비료 한 톨도 없이 해발 600m 이상 야생에서 자란 산양산삼 추출원의 99%입니다. 해발 600m 이상이면은 관악산이 600m예요. 그렇죠. 그렇죠. 600고지예요. 관악산 한번 올라가 오신 분들 그 높이입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검찰 알바 2에서 극찬하셨던 제품인데 우리 손 의원께서는 나름대로 부자 아닙니까? 네. 부자가 찾는 거면 여러분 말 다 했어요. 저처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냉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손혜원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금태섭이 추천한 0.1%의 남자. 농담입니다, 여러분. 금태섭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손발이 차신 분들, 요즘 유독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유독 음주가 잦은 분들, 면역력 필요한 분들, 면역력. 코로나19 시대 면역력은 모든 힘의 힘 오브 힘입니다. 파워 오브 파워예요. 참고로 자연산삼과 산양산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짐승이 산삼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자연산삼, 사람이 산삼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즉 씨 뿌리는 주체가 다를 뿐이지 자라는 과정은 똑같아요. 네. 근데 왜 자연산삼은 비싸냐? 동물이 뿌린 산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십만이가 수고롭게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큰 차이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땐 큰 차이 없어요. 자, 구매 방법 네이버에서 산삼진 99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0% 할인해서 3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40%. 아니
20뿌리를 36만 원에? 와. 이때 그 배송 메모에 김용민 꼼찰청장을 입력하면은 광고를 계속 하신답니다. 우와. 또 한 개 구매 시 한 개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용민 TV의 꼼찰청장 도와주시려면은 또 한 개 더 갖겠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김용민 꼼찰청장 배송 메모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루 6천 원꼴 커피 한 잔 값으로 7년근 산삼 거의 한 뿌리를 마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산삼진 구글을 검색해 주세요. 1688-3323 1688-3323 네, 3323 1688-3323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산양삼이 네. 6년근보다 7년근이 2배 정도가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7년근보다 10년근은 또 2배가 비싸고요. 그러니까 5, 6년근, 7, 8년근, 그다음에 90년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모양인데 이 7, 8년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뿌리가 12만 원 정도예요. 실제로 하면은. 그러니까 생뿌리. 그러니까 이게 20뿌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가격대로 하자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대략, 네, 대략 또 어마어마한 거죠. 적어도 한 6, 70만 원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 중에 가공하는 비용도 있을 거니까 36만 원 정도면 그렇지. 40% 할인가 가격이 맞네요. 가끔 이런 거 파는 거 보면은 되게 산삼 따끈물 같은 느낌인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쌉쌀하다니까. 네. 제가 또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영지도 먹어보고 집에 영지주가 있어요. 워낙에 그 정도로 했는데 이게 또 괜찮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희한하게 이게 집에 가면서 쌉쌀하면서 배송 메모에 꼭 써야 돼요. 김용민 또는 꼼찰청장. 네. 자, 오늘 꼼찰청장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 금태섭 형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금태섭 형이 보니까 아들 16억? 합쳐서 16억이 아니라 각각 16억이죠. 각각 16억이요. 네. 엄청나요. 청담동 빌라. 그 청담동 빌라가 청담동 효성 빌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사에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고급 주택이에요. 우리나라 상위 0.1%가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위 0.1%가 사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청담동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타워 저기, 팰리스? 예, 타워 팰리스죠. 그 요즘 타워 팰리스보다 더 많이 알려진 데가 한남동 더 힐. 아. 예,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오. 단지가 바로 이 청담동 효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16억씩이나 가지게 된 것은 일단 이 빌라의 가격 자체도 비싸기도 하지만 이것을 4등분을 해서 가족들의 각각 지분을 4분의 1씩 가지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 한 7, 8억 정도를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그 외에 예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어쨌거나 지금 아들, 딸, 뭐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 걸로 알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증여인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네. 아니 94년생, 99년생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청담동 하네요. 그 빌라 그걸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CEO를 했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정도 재산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이 뭐 95년, 99년생이 1899년생이라던가 그때부터 돈을 모아오지 않으면 진짜 모으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두 아들의 경우에는 8억 7천만 원 정도의 예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까지 네, 그거 네. 합쳐가지고 이제 16억 정도 네. 17억 정도인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효성 빌라의 4분의 1 지분 플러스 예금 8억 네. 합쳐가지고 이제 16억 17억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은 21, 하나는 26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미성년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증여를 받았다는 거고 뭐 할아버지든 뭐 어느 분이든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 내셨겠죠? 내셨겠죠. 아니 내셨겠죠. 그걸 오늘 밝히지 않았어요. 오늘 밝히지 않았어. 오늘 저기 금태섭 의원이 네. 입장을 냈는데 네. 세금을 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지 냈다는 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아들 90년대생 이 두 아들도 그러면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냈느냐 이 부분 증여세도 증여를 받아서 냈겠죠.
그게 이제 보통 그런 경우죠, 대부분. 그럼 증여세를 거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그 말이 되게 안 되는 게 그 제 후배 기자들 중에도 이제 주택 청약 이런 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버는 돈보다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많으니까 부동산에서 혹은 그 변호사들이 네. 이거 돈 내실 수 있어요? 돈을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말이 될 수 없죠. 요새는 보면 이제 그런 정도 자금 출처까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글쎄 금태섭 의원은 참 금수저네요. 그리고 애초에 이 금태섭 의원의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그렇죠. 분이에요. 청문회 당시에도. 근데 그 당시에 청년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박탈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한 것 때문에 뭐 상대자 박탈감이 어떤 타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그거에 비하자면 거의 한 20배 가까이인가요? 그렇죠. 30배 정도가 되나요? 그 몇십 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증여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런지. 하승수 변호사가 처음 이거를 쟁점화했거든요. 세금도 붙여봐라 하고 밝혀라 네. 하고 했죠. 오늘 하승수 변호사가 금태섭 전 의원 입장 나오고 난 다음에 밝힌 내용이 있어요. 장남, 차남이 각 16억씩 네.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가 이게 핵심이 그렇죠. 네. 제대로 냈다면 밝히면 그만인데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뭐 뚜렷하게 밝히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청년들한테 그게 그럴 수 있지 뭐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났네 좋겠다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보수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차라리 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부각하면 할수록 보수에서는 역시 우리 사람이야. 원래 우리 사람 맞네. 괜히 민주당 가 있었네. 잘못 가 있었네. 우리 두 번째 선택이 오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럴 수는 있겠네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금태섭을 민주당을 저격하는데 제격, 적격 인물로 완전 앞세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보다도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쓰기가 좋잖아요. 글쓰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 관련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면 네. 항상 앞에 이 싱글 커트로 소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런 게 연관 검색으로 나와요. 소신은 소신인 네. 것 같아요. 이제 돈에 기반한 소신이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뭐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네. 이러니까 네. 당장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면은 금태섭이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니까 여권에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베베 꼬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전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이게 뭐 꼬투리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16억씩이나 그것도 자녀 두 사람한테 척척 줄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와 대단하시네요. 돌아가시면서라고는 하네요. 돌아가시면서. 뭐. 그 장인어른이. 네. 그러셨겠죠. 장가 잘 가셨네요. 참 되게 금태섭 의원 관련한 내용은 때 아닌 자녀 증여 논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면 이런 관련한 내용도 다 털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검증이잖아요. 금태섭 의원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언론사는 조선일보 같아요. 조선일보는 금태섭 이름으로 계속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 뛰어들면은 민주당 저격수가 좀 더 목소리가 쓰기가 좋고 그리고 목소리가 힘이 실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소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렛대 역할을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을 탁 쓰러뜨리기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네. 아주 정확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연관 검색어에 진중권 서민 이런 분들이 이제 연관 검색어 나오세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한때 이슈로 사용되고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이미지만 네. 소모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실리를 챙기기는 어렵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요즘 조선일보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군으로 윤석열, 네, 그렇죠. 서울시장 후보 군으로 금태섭 이래가지고 막 지금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당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완주시킬 거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아마 어느 순간까지 페이스메이커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두 분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셨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언론이 받쳐주는 게 진짜 엄청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일보는 다시 또 되게 신나겠구나. 자신들의 말빨이 먹히고 자신들이 쓰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옛날 종이신문일 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자기 살 깎아먹기 하고 있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김태섭 그런 전혀. 명예를 네. 실추하고 있는 것이고 금태섭의 상황은 자신이 조국에게 했던 말을 부메랑처럼 돌려받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얼버무릴 일이 아니에요. 아니 20대 청년이 어떻게 예금 8억 그리고 부동산 16억 무슨 수로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20대 청년은 둘째치고 50대 중장년도 힘들어요. 그 정도는 저 탈탈 털어도 그 반의 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손자들한테 온 거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절세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은 아, 절세의 목적이 어째서? 왜냐면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재산은 그 아내분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를 거르는 증여라고 하면은 세금이 좀 더 싸질 수가 있는 아, 그런 인재범위가 네.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네. 조언을 받아서 절세를 하시지 않았을까 세대 이런 생각. 생략 뭐 네, 이렇게 세대를 얘기는, 거르는 예. 그런 증여. 세대 생략 증여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거는 조금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재산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예,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기묘한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금태섭 의원께서는 하셨네요. 네. 역시 금수저, 역시 금수저예요. 전의원, 네. 전 의원, 네. 초선입니다. 초선. 네. 그래서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이죠, 대표님. 하승수 대표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태섭 전 의원이 2015년에 청담동 효성별로 징역받으면서 얼마나 재산가액을 계산해서 징역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이것만 언론에서 밝혀준다면 그 당시 시점에 어떤 뭐랄까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밝힐 자료를 주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뭐 공제를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 얼마를 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건가요?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출처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부동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그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요새 부동산 처분이 힘드니까 갖고 있다가 그냥 내가 뭐 그냥 물려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리 이해를 할 수 있다 치르고 예금의 경우는 또 상황이 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절세의 대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이거를 마냥 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느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저도 최근에 이제 신문을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어떤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이고 참. 이분이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 힘 같은 스탠스를 취했는지 좀 이제 대략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의 남다른 소신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남다른 돈에서 오는 소신인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뭐 더 얘기할 얘기 없죠? 우리 금태섭 네. 형님 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형이 내 패친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형이 패절을 했어요 나한테 우선. 그 내가 굿바이 잘 가요 그랬지. 네. 그때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또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마파를 했지. 근데 계속 금태섭 병을 씹는데 그 형도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저 태섭이 형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끊어주세요 좀. 다시는 조롱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끊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참.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 공수처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공수처장 얘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제 이제 회의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사실상 결렬이 되었죠. 네.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선정되는 그 과정은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5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반대를 하면 이 비토권 행사 때문에 공수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네, 6명. 6명인가? 그러니까 네, 6명 중에 2명. 모두, 예, 모두가 네. 이제 총 인원이 7명인데 네. 이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지 추천할 그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두 명이 비토를 하면 계속 두 명이 비토를 두 명이 비토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염려하던 일이었는데 그게 딱 현실화가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그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 그리고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두 명이 추려질 것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회의가 잘 마무리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회의 자체를 흔들어버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홍문표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뉴스공장에 전화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여당에서 지금 이 회의를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실제로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야권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떻게 합의를 좀 이끌어 내가려고 하니까 회의 자체를 전문 용어로 파토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그리고 아주경제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야당 측 위원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나는 그 자리 안 나가겠다 앞으로. 아,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내부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반응을 보여주신 걸 보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느낌이 와요. 왜냐면 네. 다 이제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법조인들인데 그거를 찬성하고 있냐,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라는 어떤. 그렇겠네요. 왜냐면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하는 게 정신 똑바로 막힌 행동이냐, 아니면 무슨 여권의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판쯤 되니까 이제 5표를 얻은 분들이 두세 분 정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분 쪽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파토를 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격론이 오갔는데 네. 거기서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있었다. 모욕적인 얘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사실 공수처 반대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든 이걸 잘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는데 마치 여당 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데 나 도저히 불쾌했다. 불쾌해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다. 라고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하자마자 야당 측 위원이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 야당에서는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찬희 회장이 이 양반이 아주 이 상황이 뭐냐 이거 나를 조롱하는 그쵸. 상황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갖고 놀아? 이런 진짜 거죠. 갖고 노는 거네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이 야권 위원 이 두 사람들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안 가! 라고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법 개정하겠다. 이거는 네. 법치주의 파괴다라고 하니까 다시 지금 회의하고 지금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배현진 지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짓을 하려고. 정말 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다고 해서 공수처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정한 게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뭔가 다른 작전이 있다. 작전이 걸렸는데 그 작전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그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시간을 끌어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일단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작전이 걸리기 가장 좋은 것은 검찰에서 뭔가 사건을 터뜨리는 거겠죠. 어쨌든 뭐 다음 달 3일에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사실 정말 다시 회의를 연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장난을 치려고 한다는 거 이것도 예상이 가능한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한 말이 뭐냐면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울산 관련 사건이나 그리고 뭐 청와대 하명수사 뭐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워딩 그대로 하자면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 사건 이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 재판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 거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재판 도중에 우리가 수사가 좀 모자라니까 시간 조금만 늘려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거는 그렇게 온 국민이 알도록 탈탈 털었잖아요. 그 몇십 년간의 인생을 온 가족의 몇 대에 걸친 가족의 인생을 다 털었는데 중학교 때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근데 뭐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런 기기들 있잖아요. 전자기기들 털어간 컴퓨터랑 핸드폰이 15대래요. 그러면 내 가족이 쓰는 거라면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빼갖고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발견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노트북을 정경심 교수가 숨겼다. 잊지도 않은 노트북을 숨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몇 대의 컴퓨터를 가져가 놓고 숨긴 게 있다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김건희 씨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들 말로 통기각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장 청구서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중앙지검 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중앙지검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내가 수사는 뭐 하는 거 맞고 내 윤석열 총장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여기서 약간 삐딱선 타면은 이 조직에서 나 배신자 된다. 배신자 되면 내가 검찰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가서도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대들 무서워해요 검사들이 지금.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중앙지검도 수사를 하는 것 같죠. 이성윤 검사장 수사하는 것 같죠. 되게 몸살이고 미적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법무부나 이쪽에서 이렇게 푸싱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옵티머스도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보면 5억 원인 거 얘기예요. 지금. 검찰에 로비를 했다. 중앙지검에 5억 원 로비를 했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게 미적대다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수사에서 그냥 턱 나와버리는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 공수처가 정말로 필요하죠.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네. 정말 필요하죠. 주호영 의원이 뭐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검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도 하나도 없어요. 입맛에 맞는 검사들 같았으면 지금 윤석열 총장 나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냐 말이에요. 아직까지 의혹 수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어제도 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저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막았다라는 부인과 장모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갑자기 한 마리 턱 없는 거야. 왜? 수사를 안 했거든 아직까지. 수사 안 했어. 수사를 안 했는데 그럼 막았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장모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두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장고 증명서가 20억 원이었나요? 200억 원이었나요? 굉장히 액수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장고 증명서라는 거는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사기 목적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보통, 아니고. 예, 보통 사문서 위조와 사기가 그냥 세트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정말 세트로. 세트로. 그래서 연수원에서 배울 때도 항상 사문서 위조와 사기는 세트로 들어가요. 위조 사문서 행사 세 개. 근데 여기서는 사문서 위조 하나만 예, 기소가 행사도 되었다는 안 했어, 거잖아요. 심지어. 심지어 재밌는 사실은 신한저축은행은 네. 피해자잖아요. 그 최은순 씨가 장고증명서를 위조했으니까. 네. 근데 신한저축은행은 고발도 안 했습니다. 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실 신한저축은행도 중앙지검에 수사를 받을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장고증명서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화가 나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니까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했다가 공장장이 자꾸 핀잔을 주는 바람에 더 진행을 못했는데. 350억 장고 증명서 액수는 350억입니다. 아, 350억이었군요. 네. 네. 아니 웃지 마. 정말로 나 중요한 얘기였어. 왜냐하면 무슨 얘기하지? 신한저축은행은 신한그룹의 자회사예요. 네. 신한그룹 계열사거든요. 그런데 이 신한그룹이 박순석이라는 분이 회장이에요.
이름이 왜 신안그룹이냐면 신안군에서 출발하셨다 해가지고 네. 아. 거기서 원래 건설업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휴스틸이라는 그런 철강업소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동안에 가서 호남 지역에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모든 정치인들의 후원자다라고 할 정도였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 사이에 계속 여러 차례에 박순석 회장이라는 분이 검찰 신세를 많이 져요. 수사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 차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뭐 이 사건들이 많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끌벅적한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저축은행 이 신한그룹이 윤석열 총장한테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장모 최은순 씨한테 좀 더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왜 죄질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객관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죠, 네. 의혹을. 네. 네, 의혹을 밝힐 의혹이 필요가 있다고. 있으면 밝혀져야죠. 왜 죄질을 해요? 죄송해요. 네. 아, 그래요. 참 문제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신한저축은행은 윤 총장 처가 쪽과 부적절한 어떤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 그 좀 아쉽다. 검찰 쪽이 좀 아쉬운 아쉽다.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만약에 쪽이. 조국 때처럼만 털었다면은 이것도 나올 것이 아마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네, 용은 내가 그거 안 따라갈 거예요. 거기는 안 따라갈 거예요. 거기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신한저축은행은 검찰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되게 많았다. 그래서 장모를 고발한다든지 하기가 좀 거시기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나가면 안 되겠다. 딱 적당했습니다. 예, 딱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시청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손짓을 하시는데요. 오시라고. 이마, 이강을 건너오고. 빨리 건너와. 시청자들이 바라는 기자 아니야. 이래서 날로 오늘만 사는 기자. 뭐 심지어는 오늘도 못 넘길 것 같은 기자. 안 돼요. 저도 이제 내일도 살고요. 모레도 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야 돼요. 큰일 났어. 아니 많이 남았어요. 아이 참.